그 실제로 발생한 사건을 더더욱 생생하게 살려내는 종일TV 최종 1위입니다. 때는 이제 2001년 말 자오산이 끝이 이제 멀지 않았는데 이제 그 이야기에서도 알 수 있다시피 자오산이 천하가 한순간에 이 무너진 데는 그의 처남이 왕자의 활약이 컸었죠. 네, 하지만 거기에 플러스해서 오늘 또 한 사람이 자오산이 창창한 앞날을 긁어먹는데 그러면 이는 과연 누구였을까요? 네, 그건 바로 그의 와이프인 왕홍이었었다고 합니다. 그러면 에이 뭔 아여자가 흑사회 큰형님을 갉아먹을 수 있냐 하시겠지만 이 왕홍이 그 왕자 다음으로 치명적인데 이건 아예 뭐 친오누이가 연합하여서 그 자오산을 망쳐먹은 건데 그러면 대체 이 어떠한 일들이 있었을까요? 네, 우리 한번 보시겠습니다. 사실 이때부터 자오산은 이미 위쪽으로부터 소식을 들었다고 하는데 바로 그 당중앙으로부터 자오산이 뒤를 캐라는 소식 말입니다. 자오산이 인맥 또한 이미 그쪽으로까지 뻗어 있어서 다 듣게 되었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 자오산이 성격대로라면 그냥 태연자약하게 앉아있을 수가 있겠습니까? 다짜고짜 자신이 제일 강력한 뒷배경인 쌍예춘한테 전화를 넣었다고 하는데 큰형님 이거 어떡하답니까? 제가 요즘 접수한 소식에 의하면 저 당중앙에서 제 뒤를 캔다던데요? 저 이제 어떡하면 좋죠? 저 지금 당장 외국으로 튈까요? 그러자 쌍예춘이 이 콧방귀를 뀌는 거였다는데 아우야 너 흑사회 바닥에 강바지라 놈이 점잖지 못한 게 뭔 그리 호들갑이야. 니를 치려면 나 이 쌍예춘이 허락이 없이 그게 되겠니? 내 저 위쪽에 놈들을 꽉 잡고 있는데 뭔 걱정이야. 네, 쌍예춘이 놈은 지금 시원하게 큰 소리를 제치고는 나중에 자오산과 함께 잡혀서는 이 또 시원하게 총살을 집행받는다고 합니다. 그렇게 자오산은 쌍예춘을 믿느라고 도망갈 최적의 시기를 놓쳤다고 하는데 하지만 비록 도망은 안 갔지만 이 자오산은 그래도 이제부터 조심 또 조심을 하였다고 합니다. 필경 그 위쪽에서 뭔 낌새가 있는 거는 이 확실했었으니까 말이었죠. 그렇게 자오산이 속이 와다다 해나면서 이 머리가 터질 듯이 아파 나는데 이 왕홍이 또 맨날 울며불며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? 자오산아 내 형제 핏줄이라고는 딱 그 왕자 하나밖에 없는데 좀 어떻게 이 빼내주면 안 되겠니? 우리가 전에 돈이 없어서 힘들어 할 때 누가 우리를 도왔었니? 하지만 이 자오산도 답답했다는데 왜냐면 왕자 그놈이 오해를 하고 감방으로 들어갔는데 만약 지금 풀어주잖아요? 그럼 그 자신도 위험해졌었으니 말입니다. 그렇게 이 두 부부는 맨날 지지고 벗고 싸우다가 자오산이 아예 집에 안 들어갔다고 하는데 말 그대로 내 흑사회 큰형님인데 또한 돈도 어마어마하게 많지 여자들이 줄을 쫙 서서 기다리겠는데 말입니다. 그렇게 자오산은 맨밤 밖에서 여자를 바꿔가면서 요 달달하게 살아갔었지만 왕홍은 어떠했을까요? 이 여자도 그 당시에 이제 30대 초반밖에 안 돼 이 한참 불타오르는 청춘인걸요. 중국에서는 30대 여자를 이 땜질로도 붙일 수 없는 나이라고 하는데 맨날 남자가 없이 썽해서 혼자 있으니 이 왕홍이 도무지 견딜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. 그러자 그러한 얘기를 들은 그녀의 친구 지지배들이 이 왕홍을 디스코로 끌고 들어갔다고 하는데 그 당시에 디스코라는 곳은 중년 남자와 여자들이 그 안에서 서로 부킹을 하는 곳이었다고 합니다. 이 수컷들이 서로 무리를 짓고 또 암컷들이 서로 무리를 짓고 요 앉아서 술을 마셔대면서 슬슬 이 곁눈질을 하는 거죠. 그러다가 마음에 드는 이성들이 있으면 이 웨이터를 시켜서 막 걸어보고 또 그래서 싫다면 또 다른 테이블로 막 들이대고 그런 거죠. 하지만 그날 왕홍 일당 지지배들은 조금 달랐다고 합니다. 왕홍이 친구 옌즈라는 여자가 주선한 오빠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는 이 엄청 잘생긴 남자도 있었다고 합니다. 이 남자는 얼굴 몸매는 물론이고 이 몇십만 위엔짜리 시계 귀티나게 아래 위로 쫙 차려입고 있었다고 하는데 근데 옌즈야 이분은 누구? 이 잘생긴 남자 또한 한눈에 그 왕홍한테 뻑이 갔다고 하는데 왜냐면 왕홍은 워낙에 인물 체격도 좋은데 장춘식 흑사회 큰형님이 여자라니 이 돈도 많아서 자기 관리도 철저하게 했었으니 말입니다. 그렇게 이 둘은 첫눈에 서로 맞아서 이 손잡고 춤까지 췄다고 하는데 그러자 말입니다. 요 곁에 지지배가 옌즈라는 여자한테 한마디 하는 거였다는데 너 미쳤어?
저 왕홍이 남편이 누군지 몰라? 근데 너가 나서서 저 외간 남자들 소개해주면 어떡해? 나중에 그 짜오싸니 알게 되면 너 가만 놔두겠니? 어, 엄마야 엄마야 그러네 그제야 일이 심각성을 알았지만 모든 게 다 늦었다는데 과연 뭐가 이 성인 호르몬으로 막 들끓는 이 둘을 떼어놓을 수가 있답니까? 그렇게 왕홍과 이 남자는 맨날 디스코에서 만나게 되었었고 이 맨날 처석였다고 하는데 근데 여러분 이 꼬리가 길면 잡히기 마련이잖아요. 또한 그 짜오싸니 누굽니까? 그놈이 그 수많은 부하놈들이 눈길을 이 다 피할 수가 있겠습니까? 왕홍과 후이 홍주인이 만난 딱 세 번째 날 이 그들이 만나고 있는 디스코 앞에는 한 오디 차량이 처음 멈췄다고 합니다. 그러자 에? 에이 손님 그쪽에 이 주차하면 안 됩니다. 빨리 옮기세요. 이 나이트 주차 요원이 얘기하자. 그러자 뭐? 네, 이 차에서 내린 놈은요. 이 잠독대만한 커다란 배에다가 번들번들 대머리 이 온몸에는 청룡으로 쫙 문신되어 있는데 다 요거 뭐고? 이 딱 봐도 근달 같아 보이는 놈이 담배 한 대를 딱 꼬아 물고는 오라! 오라! 라고 하는데 너 새로 왔니? 에? 너희들 매니저가 안 날려주대 이놈아? 가서 물어봐라! 이 어디 차량이 누구 건지! 그리고 너 일로 와 봐라! 그 덩치가 커다란 건달 놈이 글쎄 웨이터의 모디채를 꽉 잡고는 이 차량 주위를 한 바퀴 쥐집 끄는 거였다는데 너희놈 똑똑하게 봐라 내 차량에 뭔 흠집이라도 나게 된다면 니놈 다리 몽둥이를 부질러버릴 테니 말이다 알았나 이놈아 그러면 이놈은 과연 누구였었기에 이렇게도 쎘냐 하는 걸까요? 네 이놈은 짜오산이 수하에서 아주 까마득한 후배였었다고 합니다 짜오산 수하에서 이 중간 버스에도 못 들어가는 놈도 이 정도로 하느냐 했다고 하는데 이거 어디 보자 오늘 여기서 수금해야 될 돈이 얼마였지? 이 디스코도 짜오산한테 보호비를 바쳐야 했었는데 이놈이 수금하러 온 거라고 합니다 근데 그 안으로 쭉 들어가던 판광이 눈에 뭔가 뜨이는데요? 그건 바로 저 무대 쪽에서 흔들고 있는 여자가 아주 그냥 광채가 번쩍번쩍 나는 게 아니겠습니까? 오호! 저거 먹음직하다. 몸매도 아주 울퉁불퉁 굴곡진 게 아주 그냥 끝내주네. 어디 보자. 오늘은 저거나 빼앗아서 끌고 갈까? 그 시절에 이러한 장소에서 건달 눈에 들게 되면은 이 무조건 끌려갔다고 합니다. 그렇게 이놈이 눈에서 하트가 뿅뿅 터지면서 이 가까이로 가는데 형수님? 네, 그 짜오산이 생일이나 명절이 되게 되면 이 부하놈들이 다들 찾아왔었기에 왕홍이 얼굴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다고 하는데 하지만 왕홍은 그 수많은 부하들이 얼굴을 일일이 기억을 못했다고 합니다. 형수님이 이러한 곳에는 어떻게? 근데 저 곁에 건 뭐야 저거? 저놈이 감히 저 돼지 족발 같은 앞다리로 우리 형수님 엉덩이를 만져? 네, 저걸 당장? 하지만 이때 이 부하놈이 머리를 스치는 뭔가가 있었다고 하는데 아니지 내가 지금 나서게 되면 이 소문이 날 수도 있잖아 우선 이 우리 큰형님한테 한 물어보고 움직여야 쓰겄다 그렇게 이놈은 부랴부랴 밖으로 나와서 요 조용한 데서 짜오산한테 전화를 했었다고 하는데 그러자 저쪽에서는 내 짜오산이다 그 장충시 흑사회 강바지 짜오산이 내 맞다 하하하 네 이놈은 이미 술이 알딸딸하게 되었다고 하는데 근형님 저 금방 여기 디스코에서 우리 형수님을 봤었거든요 근데 웬 아주 기생오래비처럼 생긴 수컷이랑 부둥켜 안고는 아주 난리가 났던데요 그래서 저 원래 당장 달려가서 그 수컷놈을 밟아놓자 했었는데 하지만 그러면 이 근형님이 안 좋은 소문이라도 날까봐 이렇게 먼저 전화를 드린 겁니다 근형님 저놈을 어떻게 해드릴까요? 말씀만 하십시오 형님 그러자 무엇이라고? 왕홍이? 짜오싸는 순간 열이 확 올라오다가 또 평정심을 가졌다는데 가만히 있어보자 근데 너희 놈 생각이 아주 깊은 놈이구나 너 이름이 뭐야? 그러자 저쪽에서는 예 큰형님 저 판광이라고 부르는데 이 조직에서 수금하는 쪽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래 짜오싸니 생각하는데 지금 조홍우도 감방에 들어갔지 왕쯔도 감방에 들어갔지 쓸만한 놈이 없잖아요 방광이야 오늘부터 너가 행동대장 해라 그 내 나이트를 이제부터는 너가 맡아서 운영해라 이 말이다 그리고 지금 내 여자랑 놀고 있다는 그 수컷 말이다 자 이렇게
이렇게 처리해라. 네, 그러면 자오산이 또 어떠한 꿍꿍이를 할까요? 여 그 다음날부터 왕홍준이 뒤에는 감시자들이 붙게 되었다고 하는데 요 감시자들은 맨날 웨이홍준이 뒤를 캐고 다니면서 모든 걸 다 알아냈다고 합니다. 그 웨이홍준과 왕홍이 맨날 어느 호텔에서 떡을 치고 또한 함께 만나는 옌즈라는 지지배까지 말입니다. 여 모든 걸 다 알아낸 판광이와 황창이 이 작전에 들어갔다고 하는데 네, 이 아무런 경각심도 없는 웨이홍을 잡아 납치하는 게 무슨 난이도가 있겠습니까? 왕홍을 발해주고 이 돌아오는 웨이홍준을 다짜고짜 납치해서 자오산이 호텔 보일러실에 끌고 갔었다고 하는데 그러자 사실 이 웨이홍준이 뭘 알겠습니까? 왜 이러는 거예요? 나는 당신들을 모르는데? 그 혹시 뭔가 오해가 있는 게 아니요? 오해? 이 황창과 판광이가 또 납치한 옌즈를 보여주자 옌즈야 너는 여기 왜? 이 웨이홍준이 더더욱 놀랐다고 하는데 이 옌즈가 이리 자초지종을 쭉 다 얘기를 해주자 이 웨이홍준이 입이 그시 그냥 떡하니 벌어졌다고 합니다. 왕홍이 저 자오산이 와이프였어? 내는 몰랐어. 알려주는 사람도 없었는데 내 그거 어떻게 알았겠어? 네, 이 웨이홍준도 참으로 재수가 없는 게가요. 그렇게 많은 여자들 중에서 왜 하필이면 자오산이 여자를 건드린답니까? 하지만 이제 와서 이 땅을 치며 후회해도 무슨 소용이 있겠냐고요. 그렇게 잡힌 채로 이 꼼짝다싸 못하고 조금 있었는데 그 자오산이 척 들어왔다고 하는데 네, 이제껏 자오산이 진심으로 빡쳤던 적이 있었나요? 오늘이야말로 자오산이 뚜껑이 이 제대로 열렸다고 합니다. 어이, 네가 바로 내 마누라랑 잤다는 그놈이야? 그래 어떻게 좋대? 내 마누라랑 하니까 좋대? 그러자 잠깐만 자오산아 너 내 말을 좀 들어주겠니? 첫째, 나는 그 왕홍이 너희 마누라인 줄 몰랐었다. 그 여자가 나랑 이미 이혼한 지 오래되었다고 했었거든. 그리고 둘째, 너 내가 누군지 모르고 이러는 것 같은데 아직까지 괜찮다. 지금 내를 풀어주게 되면은 내 다 없었던 일로 해줄게. 하지만 뭐? 이놈이 지금 뭐라니? 야, 그거 좀 줘봐라. 쾅쾅쾅. 네, 그 자오산이 손은 타짜 손이잖아요. 하여 곁에 몽둥이를 들어다가 쾅쾅쾅 냅다 내리갔다고 하는데 잠깐만 자오산아 너 그 나이 외투 안에 공작증을 먼저 한번 보고 이 얘기를 하면 안 되겠니? 그러자 뭐야? 공작증? 이 자오산도 궁금했다는데 그렇게 부하놈이 건네주는 놈이 공작증을 보던 자오산이 이마살을 찌푸렸다고 합니다. 네, 왜냐면 이 웨이홍준이라 놈은 경찰이었었으니 말이었죠. 전에도 얘기했었다시피 이 자오산은 지금 당중앙에서 이놈이 뒤를 캐고 있는 중이잖아요. 이러할 때에 이 보통 사람도 아니고 경찰을 건드린다? 이거야말로 이 지 손으로 무덤을 파는 꼴이 아니겠습니까? 하지만 만약 보통 일이었더라면 자오산이 건드리지 않았겠는데 감히 내 마누라와 몇 판을 했다. 이제껏 모든 일을 이 좋게 처리하던 그 자오산이 변했다고 하는데 웨이홍준이 너 그 철석철석이 그렇게도 좋니? 그렇다면 지금 그 곁에 여자랑 여기서 이 한판 해라. 그러면 내 함 살려줄 수도 있느라. 무엇이라고? 네, 그 자오산이 그시 웨이홍준을 보고 곁에 옌즈와 한판 하라고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? 이 자오산이 얘기하는데 그 내가 준비해오라던 거 가져왔니? 자, 여기다가 설치해라. 그러자 뭐한가? 네, 그 자오산이 그시 부하놈을 시켜서 그들이 앞에다가 카메라를 설치하고 있는데요. 어디서 갑자기 가져왔는지 이 녹화를 하는 카메라를 이 거치대에다가 설치를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? 너희들 이 너무하는 거 아니니? 내가 뭐 야동 배우야? 자오산이 너가 아직 나에 대해서 잘 몰라서 그러는 것 같은데 내 웨이홍준이다. 너가 아는 아무 경찰이나 좋으니까 너 먼저 전화해서 좀 한번 알아보지 그러냐? 하지만 그 자오산이 이 귀등으로 듣는 거였다는데 웨이홍준아 너야말로 여기가 어떠한 곳인지 알아볼래? 네, 이 보일러실은 그 큰 대호텔이 난방을 모두 다 책임지고 있었으니 규모가 엄청 컸다는데 하여 안에 화로도 엄청 컸었는데 이것만 해도 뭐 그 보통 화장터 정도의 규모를 갖추고 있었다고 합니다. 하여 그 당시 이 가마 안에서 소리 소문도 없이 재더미로 된 놈들이 그렇게도 많았다고 하는데 왜냐면 나중에 자오산이 경찰에 잡힌 뒤에 입을 그냥 꾹 닫았으니 말입니다.
그제야 위홍주인이 등골이 이 오싹해 나는 거였다는데. 알겠습니다. 짜오상 거 저 시키는 대로 다 할 테니 제발 목숨만 좀 살려주세요. 그렇게 곁에 부하놈들이 위홍주인이 묶어놨던 두 손과 두 발을 풀어줘선 생쇼를 함 시키려고 했었다고 합니다. 물론 이 카메라 세팅도 잘 해놓고 스타트를 클릭하고요. 이어 하하하 자 이제 해봐라. 하지만 말입니다. 이 자신이 옷을 훌훌 다 벗어버리고 그 엔즈라는 여자의 옷도 쫙쫙 찢어가면서 멋있게 스타트를 떼던 왜 홍주인이 근데 이놈이 갑자기 바빠서 이 땀을 삐지삐지 흘리는 게 아니겠습니까? 형님에 죄송한데 이 제 거가 안 서는데요. 그러다 이 곁에서 황창과 판광이가 키득키득거리는 거였다는데 하지만 그 짜오산이 얼굴색은 이 더더욱 울그락불그락 해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? 안 서니? 응? 어째 안 서니? 왜? 내 마누라 왕홍이 아니어서 안 된다 이게야? 네, 그 짜오산이 글쎄 곁에 황창이 권총을 빼앗아서는 이 다짜고짜 워홍주인이 대가 통을 날려버렸다고 합니다. 이는 짜오산이 처음이자 유일하게 자신이 손으로 사람을 죽인 건데 그러자 내는 못 봤습니다. 내 엔즈는 금방 아무것도 못 봤습니다. 다. 네, 이제 뭘 더 말이 필요하겠습니까? 경찰도 죽인 이상 이까 여자 한 명을 살려둘 필요가 있겠냐고요. 그 황창이 또 짜오산이 권총으로 엔즈 머리통을 날린 거라고 합니다. 이어 이 둘을 보일러 가만히다 넣고는 이 활활 태워서 이 그 열기로 전체 호텔을 뜨끈뜨끈하게 만들어줬다고 합니다. 그러면 이 연기로 사라진 웨이 홍준과 엔즈 사건 과연 어떻게 발전될까요? 다음 회에 계속하겠습니다. 재밌게 시청하셨으면 알림 설정과 좋아요 쾅쾅 박아주시고요. 다음 회에 또 짜지!